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 본명 장용준, 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 지난 19일 SBS 8뉴스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노엘이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노엘의 벤츠 차량 뒤에 서 있던 차 블랙박스 영상이다. 목격자는 소리 지르고 경찰 막 가슴 팍 손으로 밀쳐가지고 앉았다가 다시 끌려 나왔다가 앉았다가 끌려 나왔다가 밀쳤다가 머리로 들이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해 보였다라고도 했다. 지난 18일 밤 10시 50분쯤 노엘이 운전하던 차량은 서울 반포동 한 사거리에서 옆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순찰중 사고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노엘은 이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웠다. 당시 노엘은 무면허 상태인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2년 전 노엘은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던 시도까지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엘은 지난 19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제가 받아야 하는 죄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팬 여러분들부터 시작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도혜민 에디터, 하이민, 두의 터프포스트, 케이아.